네, 그러면 재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주로 빨간색 실을 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자리를 장식해줄 하얀색 실 쓰면 되는데, 하얀색 실은 이렇게 약간 보송보송한 얇은 수면사, 우동사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벨트 부분 표현해줄 까만 실 약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개구리 만든 거랑 똑같은 바늘로서 쓰시면 돼요. 3mm, 5호 바늘 쓸 거예요. 그리고 칠정렬 가위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팔뚝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팔뚝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 체인을 12개 만들어줘요. 12개 체인을 하나, 둘, 셋, 다요. 12개 하고 빼뜨기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올게요. 네,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12개에서 원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한길긴뜨기를 할수 없으니까 체인 3개로 한길긴뜨기를 대신하고 이제 쭉쭉 가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래서 12개 하고 마지막 빼뜨기까지 해서 올게요. 네, 12개 하고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서 작은 원형을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이게 1단이고 4단까지 코 늘리는 거나 줄이는 거 없이 한길긴뜨기를 쭉 12번씩 두르는 거를 2, 3, 4, 3단 더 올려오면 되거든요.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4단까지 떠오고 실 끊고 쭉실 끝에 끊어서 남겨줬어요. 좀 이거는 나중에 몸통 부분 뜰 거랑 꿰맬 거니까 끝에 실좀 넉넉하게 남겨줘요. 그리고 이제 요 앞쪽에다가 소매 부분에다가 이렇게 얘를 둘러줄 거거든요. 흰색으로 이거를 실 아무 데나 끊었으니까 아무 데나 하나 쏙 넣고 아무 데나 하나 쏙 잡아넣고 하얀색 실을 걸어서 와요. 걸어오고 두개다 감아서 빼요. 두개다 감아서 빼요. 그래서 한번 쭉 당겨요. 쭉 당기면은 따라 나오거든요. 이렇게 따라하고 요 하나 남는 거는 나오는 거 그냥 여기 두고, 그리고 얘를 이제 감춰가면서 뜰 거예요. 얘 감춰가면서 이제 짧은뜨기를 12개를 쭉 둘러주면 돼요. 기둥사슬은 할 필요 없고 방금 체인 하나 한 거니까 할 필요 없고 짧은뜨기를 12개를 쭉 둘러서 해줘요.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12개 둘른 다음에 마지막에 빼뜨기까지 하고 실 정리하고 올게요. 네, 그럼 이렇게 짧은뜨기 12개를 쭉 둘러서 끝에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빼뜨기까지 했고 이제 실 잘라요. 실 잘라서 이거 쭉 빼. 쭉 빼고 이실 그냥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이 실은 정리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실 정리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요런 애를 두개 만들어줘요. 두 짝. 팔은 두 짝이니까 두개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자 만들어 볼게요. 모자는 일단 매직링 하나 만들어주고,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를 6개 넣고 빼뜨기 해줄 거예요. 12개 아니고 6개만 넣을 거예요. 근데 일단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한길긴뜨기 못하니까 체인 3개로 한길긴뜨기를 대신해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셋, 6개 하고 빼뜨기까지 해서 올게요. 네, 6개 하고 빼뜨기 해서 왔어요. 그럼 이렇게 살짝 꽃갈 무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이렇게 늘려갈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한길긴뜨기를 두개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 개. 밑에부터 시작이니까 한길긴뜨기 대신에 체인 세개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일단 두코 해줘요. 두코 지나가요. 안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칸에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한 칸에 두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한꺼번에 하나 둘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더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하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늘리기를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한길긴뜨기 한 칸에 하나씩을 한 번, 두번 하고 그 옆에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늘리기. 한길긴뜨기를 두개 넣는 거예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빼뜨기 해주면 되겠죠? 빼뜨기 해가지고 2단 마무리. 일단 마무리했죠? 그럼 조금 더 넓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3단. 3단은 아까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하고 늘리기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 둘, 세번 하고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밑에서부터 시작이니까 한길긴뜨기를 할수 없으니까 제인 3개.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지금 2개 했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째. 세개 했고, 그 다음에 네 개. 네 번째에는, 한길긴뜨기를 늘리기를 해야겠죠? 한길긴뜨기를 한 칸에, 하나, 그리고 그 옆에도 한번 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늘리기 해주고, 빼뜨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다음에 두 번. 한길긴뜨기 둘,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째.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그다음에는 늘리기. 그다음에 늘리기. 하나, 한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둘, 두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빼뜨기. 빼뜨기 해줘서 이렇게 3단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3단까지 했는데 4, 5, 6단까지 해주면 돼요. 4, 5, 6단을 해주면은 4, 5, 6단 해주고 끝에다 팔목에다가 흰색 둘렀던 것처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매직링에다가 한길긴뜨기 6개하고 빼뜨기 했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2번 하고 한길긴뜨기 늘리기 했고 그 다음에 3단째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번 하고 늘리기 했잖아요. 4단째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네번 하고 늘리기를 2번. 5단째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늘리기. 그 다음에 6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 6번 하고 늘리기를 2번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꽃갈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코에, 하얀실 연결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아까 팔목에 소매에 팔목 부분에 소매에 흰색 둘렀던 거 있잖아요. 요거처럼 이렇게 둘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모자까지 완성이 됩니다. 네, 모자 방울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끝에 꿰매질 실 조금 넉넉히 남겨놓고요. 일단 쉬워요, 되게. 그냥 매직링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한길긴뜨기를 6개 넣어요, 6개. 지금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체인 3개랑 한길긴뜨기 대신 했고 체인 2, 아 체인 한길긴뜨기 3, 한길긴뜨기 4, 한길긴뜨기 5, 한길긴뜨기 6 하고 그다음에 여기 매직링 조여주고 처음에 초코에다가 빼뜨기 에다가 빼뜨기 해주면 끝이에요. 끝. 이 방울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꼬리실들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걸로 여기 구멍이 좀 벌어져 있죠. 이거를 실들을 당겨오면서 구멍을 오므려주면 돼요. 이렇게. 구멍을 실들을 당겨오면서. 이렇게 오므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방울 모양이 되거든요. 이거를 모자 위에다가 아까 만든 모자 위에다가 얹어주면 돼요. 그래서 모자 위에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통 부분 바로 해볼게요. 몸통은 이제 체인을 24개 만들어줘요. 일단 체인을 하나, 둘, 셋, 넷. 체인을 이렇게 24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단 그냥 쭉 둘러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한 단 쭉 둘릴 건데 밑에서부터 시작이니까 한길긴뜨기 대신에 체인 3개를 하고 그 옆에 칸부터 이제 또 그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면 한길긴뜨기 두 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세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네 개.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를 24개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 24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단 바로 해볼게요. 2단은 한길긴뜨기 일단 3개 해줘요.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한길긴뜨기 대신 체인 3개.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셋, 이렇게 3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인을 4개 해가지고 4칸을 넘어가는 거예요. 체인을 하나, 둘, 셋, 4칸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칸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여기에 대응되는 4칸. 하나, 둘, 셋, 4칸 스킵하고 다섯 번째 칸에 또 한길긴뜨기 이제.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를 10개 해주면 되거든요. 10개. 하나, 둘, 셋, 열. 10개 했죠. 그리고 또 체인 4개. 하나, 둘, 셋, 4개. 체인 4개 하면서 밑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건너뛰어. 그리고 남은 세 칸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씩 할까. 하나, 다음에 둘, 다음에 하나 더, 다음에 셋,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목 부분이 되고 여기가 팔구멍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팔구멍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이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가지고 요 12코랑 딱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그리고 일단 2단 이렇게 하고 3, 4단은 코를 늘리는 거나 줄이는 거 없이 쭉 한길긴뜨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단 해볼게요. 3단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한길긴뜨기 여기 이제 코에 넣고 한길긴뜨기 이 빈칸 위에도 다 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빈칸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세 개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네 개 했고 그 다음에 또 쭉 방금 한 것처럼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면 되거든요.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3단 다 해봤어요. 그리고 4단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거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쭉 하나 던져오면 되거든요. 4단까지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4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5단은 검정색으로 짧은뜨기를 한 다음 둘러줄 거거든요. 근데 색을 바꾸는 건 항상 그 전에, 하나 전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바꾸려는 실 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검은색 실을 잡고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그리고 이 실 나중에 또 쓸 거니까 안 자르고 갈게요. 그리고 얘를 그냥 풀리지 않게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냥 살짝 묶어줘요. 이렇게 한 번 더 묶을까? 두 번 정도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짧은뜨기를 한 단 쭉 돌아뜰 거거든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얘네들 감추면서 뜰게요. 이렇게 감추면서
주사스를 하나 세워주고 여기다가 세븐뜨기 하나를 다 세븐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 감춰졌다. 그 다음에 여기 세븐뜨기를 쭉 한 바퀴 둘러주면 되는데 다시 세븐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도 세븐뜨기 세븐뜨기 둘 그 다음에 세븐뜨기 셋 이렇게 쭉 끝까지 세븐뜨기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쭉 한 단 다 둘러서 왔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또 빨간색 쓸 거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나 다시 끌려고 빨간색으로 다시 해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검은 실은 다시 안 쓸 거니까 잘라서 마무리해요. 검은색은 잘라서 빼버리고 이랑 풀리지 않게끔 또 한 번, 두 번 정도 묶어줘요.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묶어주고 나중에 마무리해주면 돼요. 아니면 감추면서 떠도 되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할 거냐면은 한길긴뜨기를 두 단 올려주면 돼요. 두 단. 그래서 코를 늘리는 거나 줄이는 거 없이 한길긴뜨기를 두단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두단더 올려주고 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단 더 떠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흰색을 달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일단 요 끝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하나 가져와요. 이 하얀 실을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팔뚝 이렇게 팔끝에다가 흰색 했던 것처럼 빼뜨기를 한번 하면서 쭉 당겨요. 그리고 짧은 실 남겨놓고 다시 당겨요. 이렇게 다시 당겨요. 어디가 다시 당겨요. 그리고 얘는 기둥샷을 하나 한 거니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요 칸들은 그냥 한 칸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근데 옆에는 이게 기둥이잖아요. 포스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둥 하나당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하나 있고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짧은뜨기 걸어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기둥 하나당 기둥에 가운데 한 번에 찔러가지고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옆에 기둥에도 중간에 한 번에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짧은뜨기를 지금 하나 둘셋네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검은색으로 짧은뜨기 한단 있잖아요. 거기는 짧은뜨기를 한 개만 해줘요. 한 개만 한 개만 그리고 그 옆에 또 한길긴뜨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포스트 하나에다가 기둥 하나에다가 짧은뜨기를 두개 넣어줘요. 하나 가운데 한 번에 찔러넣고 뜨기 두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끝까지 한번 일단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해왔잖아요.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이 옆면 가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한 칸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면 돼요. 여기 제일 처음 기둥도 잊지 말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옆에 칸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네모나게 짧은뜨기를 둘러오면 되거든요. 한번 둘르고 올게요. 네, 그러면 한 바퀴 다 둘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실 끊고 이거는 버릴 거니까 이렇게 실 끊고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네, 실 마무리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팔뚝들 여기 실, 꼬리실 좀 길게 남겨놨잖아요. 요거, 요렇게, 얘네들 꿰매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꿰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꿰매고 올게요. 아, 그리고 꿰맬 때는, 그러니까 이 칸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있고, 각 기둥당 두 개씩. 여기서 두 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2고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인데 여기 12고가 이렇게 딱 맞아요.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이 네모난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꾸면 되거든요. 꾸미고 올게요. 네, 그러면은 노판을 이용해서 팔뚝을 이렇게 꾸매고 왔어요. 모자에 방울도 달아주고 그러면 한번 입혀볼게요. 이 실을 조금 더 얇은 실을 썼더니 조금 작아진 느낌? 개구리 만든 실이랑 같은 종류 실로 뜨시면 딱 맞아요. 이렇게 팔라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샨타 그리고 여기 모자도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모자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놓고 묶어줘. 묶어주고 네, 그러면은 입히면 이렇게 산타 옷을 완성됐습니다. 산타 완성. 안녕히 계세요. 안녕. 샨타.